앞서 보도에서 보시다시피 이 베트남은 최근 유력한 2차 미북 정상회담 장소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 베트남이 유력한지 이유가 있겠죠. 정수양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장소로 항공기 비행거리 내에서 세 곳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We're negotiating a location. It will be announced probably not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후보지로는 베트남, 몽골, 태국, 하와이 등이 꼽힙니다. 이 중 베트남이 여러 외교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유치 의사를 드러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도 베트남이 미북 정상회담 유치를 통해 동남아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싱가포르가 미북 정상회담 개최 효과를 톡톡히 누린 학습 효과가 작용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베트남이 미국과 북한 모두와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베트남과 북한은 지난 2017년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외교 단절 위기까지 갔지만 북한이 비공식적으로 사과하면서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리용호 외무상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또 베트남은 반미 국가에서 친미 국가로 돌아선 뒤 개혁 개방에 나선 만큼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을 유도해야 하는 미국으로선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대사관이 있는 하노이, 2017년에 APEC을 개최했던 다낭 등이 후보지로 꼽힙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